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기자들의 수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때 말미에 저희 그 문세영 기자님께서 탐나 문화재에 관련한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네. 공문 갑질 관련해서. 근데 그게 저희 예상과는 달리 네. 조금 제 돈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그렇죠. 아, 굉장한 네. 파장이더라고요. 네. 도의원 몇 분도 전화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도청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청 일각에서는 왜곡된 기사다. 도청 공직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왜곡된 기사다. 너무 황당해갖고 당사자인 문세영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문세영 기자를 잘 아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도청 공직자를 공격해서 언론인이 굳이 필요하게 공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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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공격하면 더 저희 같은 작은 이 매체 언론사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없죠. 뭐, 여러분한테 비밀로 광고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걸로 공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진짜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사가 작성된 거지 뭐 소위 말하는 지어서 썼다? 아니 기자가 소설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그렇죠. 기사를 또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독자를 판단하면 지어서 쓴 기사와 네. 정말 현장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취재했구나 라는 기사는 난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기자로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지었었다?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 차원으로 그날 그 탐나 문화재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이제 우리 문세영 기자님께서 초대를 네, 하셨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설명을 들었더니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응해주셔서 이제 조금 있다가 도착하시면 뭐 자세한 얘기를 그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들어보시면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보는 분이 갑질이라고 느꼈다, 뭐 모멸감 느꼈다 이 정도면 다 얘기가나 전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 당사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고 정리하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죠? 사과 안 하더라도 소통을 해갖고 네. 근데 한 번도 그분들끼리 연락을 안 해봤죠? 네, 네. 담당 공무원하고 당하신 분들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다 언론인이고 또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이 토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필요한 네, 저도 예, 그 팩트 체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오늘 그 탐나문화재 참여했던 그분들 현장에 생겨난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그 이분들 오시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셔야죠. 네, 모자이크 처리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그다음에 음성을 좀 약간 변조해서 그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취재하는 과정이나 그 흘러나온 얘기 중에 인터넷 언론을 좀 하시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뭐 누군가가 당사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가 뭐 인터넷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해봐라. 아 진짜요? 네 이런 얘기를 뭐 들었는데 제가 그걸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자체가 이걸 굉장히 저는 이렇게 좀 자존심은 상하네요. 네네. 네. 왜냐면 이 물론 페이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간지들에는 문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화면을 중시 여기는 건 난 인정을 합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일간지처럼 문화의 소식을 곳곳이 취재하기는 인터넷은 사실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간지들은 문화면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면을 그 일간지를
좀 중시 여기는 건 저는 뭐 다 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발언을 인터넷이잖아. 인터넷이 어쩐단 말입니까? 다 똑같은 언론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좀 이런 발언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 자신있어 안 되죠. 네, 그, 다 있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주가 듣는다고. 아무리 혼잣 말이라도 누군가 듣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건. 그래서 이런 발언이 만약 더 확인이 되면, 물론 확인된 건데 더 확인해봐서 이거는 정말 도청 책임자에게 우리가 항의 방문도 하고 네. 시정을 좀 요구하는 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그 네 분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문서연 기자님과 양지훈 기자님이 대표로 질문을 하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독자분들한테 양해를 요구하는 걸로 하죠. 네. 저희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가고 나머지 이후에는 두 분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어렵게 이렇게 여기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탐나문화재 현장에 셀럽으로 참여했던 제주 작가분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는, 이번 탐나문화재 공무원 갑질 기사와 관련해서 좀 왜곡된 기사였다, 내지는 뭐 기사를 지어서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기자 업무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그럼 그 현장에서 직접 당 공무원과 마주하셨던 저 작가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그날 있었던 그대로. 뭐 저만 마주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 20분 정도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뭐 물론 저희도 처음에 예상됐던 대열을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대열을 벗어나게 됐던 과정이 비가 와서 천막을 걷으면서 이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할 기회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말을 두 번 정도 얘기를 했고, 그거에 있어서 전혀 대답도 안 하시고 누군가랑 통화하시더니 가셨어요. 통화는 하셨습니다. 네, 통화하셨습니다. 통화하셨고 통화 안 하셨다고 했다고 하신 그 말도 들었는데, 통화 안 하셨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뭐 도에서 난리가 났다, 난 뭐라고 한다라는 전화를 저는 분명히 받았고, 그분이 가심과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현재 통화. 네, 근데 통화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뭐 본인의 그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뭐 이 자리에 와서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정하실 분 좀 인정하시고, 그냥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날도 제가 사과 요청을 했지만 행사 끝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사과 요청을 했어요. 네, 와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나실 수 있죠. 본인이 이제 연출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해 못하실 분 한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해명을 해달라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그분도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희도 기분이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분을 조금 달래주길 바랬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고, 우리가 정말 들러리였나, 그냥 이 행사장에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냥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그 갑질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뭐 제가 뭐 그거를 갑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갑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도 하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뭐 저희가 하는 말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저희가 옆에서 그러면 이거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본인의 전화만 계속 해버려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분들한테 고생하십니다, 뭐 계속 이런 거, 뭐 편의는 어떻습니까, 이런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본인이 생각과 이제 보여주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되게 황당스러웠어요, 저 입장에서는. 네. 그 입장에서 제가 그걸 맞은편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 두 분이 그 이제 저희가 대여를 정비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오셨어요. 여자 두 분이라면 공무원. 그분이 처음에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몰랐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천막을 걷고 그 대여를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갑자기 누가 이걸 이런 식으로 했어,
분명히 대열은 이게 중간에 가는 대열인데 그러더니 누구 허락으로 이렇게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뒤에서 한 분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거 이제 말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를 하셨어요. 계속 뒤에서 다른 분이 이제 말을 거셨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시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전화만 하시고 그러더니 옆에 계셨던 분이 되게 민망하셨는지 자리를 살짝 옆으로 피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공무원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솔직히 그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분이 누가 이걸 이렇게 했어 해서 아 이분은 계약하신 분이시구나 여기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지 그분이 뭐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해봐도 보통 이렇게 대열이 잡혀있거나 취지대로 안 돼 있으면 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분 찾으셔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견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의견 조율이 서로 안 맞아지면 원상을 돌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저희가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갖다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옆에서 분명히 말을 계속 걸고 있었어요. 이거 이런 시기로 진행됩니다.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전화로 소리만 지르시고 끊으시고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참석한 사람으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돈을 받고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사 자체 그 이름은 저희가 오히려 참여비를 내서 그 참여비를 갖다가 기부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탐나문화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자 역할을 하신 걸로 참여를 하신 거 맞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마치 저희가 여기서 돈 벌려고 오는 것처럼 대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저 입장에서도 거기 자리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돈을 벌러 왔다고 해도 물어야 합니다. 뭐 장 파시는데 물건 파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외로사항 그렇죠. 없으십니까? 이게 저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탐나무에서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인데. 그리고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면 이분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청자분들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지금 모르시겠지만 말씀하시는 데마다 지금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울분에 차 있고 지금 몇 분은 뭐 눈물도 머금고이시는데. 그만큼 이분들 상처는 깊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분. 그리고 그 프리마켓 작가 아니, 분이 아니지만 그 모습을, 광경을 보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말씀드렸죠. 그 광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은 이제 제가 좀 자문을 하는 곳이 있는데 프리마켓이라는 곳은 이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성 경제활동이라는 곳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 해가지고 이 프리마켓의 여성 작가들이 이 제주도의 경제 활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서 하고 싶어서 이제 그 탐나문화재 때 하니까 3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지금 참여를 했어요. 네, 3일 내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갔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는 하는데 너무나도 놀랐던 거는 딱 그날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데 천막을 쳐야 되는데 너무나도 열악했던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여성 이 작가분들이 이 비가 오는데 천막을 쳐줘야 되는데 천막을 쳐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성분들이 진짜 낑낑대면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도 안타까운가 저도 같이 도왔어요. 가판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가판대가 있는데 이 가판대로 인해서 이 천막 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가판대로 옮기고 천막을 치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입장이었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낑낑대면서 솔직히 작품들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다쳐가면서 다치면서도 그 천막을 다 쳤거든요. 천막을 쳤고 근데 그날 비가 오니 솔직히 장사는 전혀 안 되죠. 근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가판대를 지켜야 되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의 장사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냥 공치사를 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리를 지키시고 자기들이 그 열정 때문에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 보면서도 힘들지만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들이 그 프라이드를 갖고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날씨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명량이 떨어지잖아요? 천막을 이제는 그 거둬라. 거두라고 하니까 이 거둬야 되니까 또 이 가판대를 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천막도 거둬야 되니까 이제 가판대를 이제 또 분리를 하죠. 이게 작업을 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거의 없으니까 이거 천막을 거둬주신 거두는 남자분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가분들이 다 하신 거죠. 몇 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가판대 치우고 천막 거둔 거, 천막 거두시는 분이 남자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진짜 다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판대를 양쪽으로 놓으니까 이게 되게 좁아가지고 여성분들이 계속 다쳤어요. 예, 제가 현장에 볼때 붙어 있어서 이동이 힘들어서 저도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다 혼나고 넘어지고 긁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좋고 계속 빗떨어지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서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 또 이게 몇 번을 하면 더 손해니까 이게 나눠진 김에 이제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국민들이 더 잘 볼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은 게 더 예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천막을 걷고 이렇게 났을 때 오히려 양쪽으로 났을 게 훨씬 낫더라고. 그리고 그 갑판대가 그렇게 났을 때 훨씬 더 나았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다 치우고 이렇게 났을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네, 저도 지쳤거든요. 그 치우고 이거 갖다 놓고 되게 지친데 그런 상황을 아무도 솔직히 모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온 상황에서 이분이 진짜 혼잣말로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냈어?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이런 상황을 조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자한테 물어본다고 치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책임자한테 아무리 물어본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아 그래요라고 옆에 있는 사람 설명하면 아 그래요라고 들어주는 게 먼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런 설명이야? 너는 아니야. 먼저 그 너가 설명할 게 아니야. 책임자한테 설명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은 뭐지? 아무리 저도 윗사람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시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싸그리 무시하고서 가버리는 거? 그걸 하고 나서 너무 화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게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얘기만 들어도 전 사실 제가 모멸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취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기사화해야겠다.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한 건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왜곡된 기사를 썼고 저는 지어서 낸 뭐 소설가 같은 뭐 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한 겁니다.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 탐나무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 문화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당황하듯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는 더욱더 놀랐었고 자기 실적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브리핑도 뭐 거기 계시는 높은 분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브리핑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먼저 어땠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무엇이 괜찮았는지를 먼저 그리고 불편한 건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먼저 물어보고선 브리핑을 해야지 어떤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윗사람한테만 보고를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브리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물음도 없이 윗사람한테만 여기는 이렇다 저렇다 브리핑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가분들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듣지를 아예 않았다면서요? 듣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행정부지사님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브리핑을 열심히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눈도 안 맞추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논란이 좀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 이후에 공무원분 전화 온 적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어떤 전화라도?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제가 듣는 얘기는 네. 현장에서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네, 네. 말을 제가 전화 항의 전화가 오셨거든요. 나는 현장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님이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그건 맞는 말이죠. 현장에서 어떤 말도 안 하고 그 담당자한테만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가 안 했다고 네, 현장에 사람한테 말을 안 한 거니까 만나게 해줘라 해서 내가 제보자는 밝히지 않는 거다. 하지만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했는데 화가 나시죠. 그 말을 즉슨 그 공무원분은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주장을 왜곡된 기사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어서 쓴 기사. 그분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어서 쓴 기사.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순간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니 혹시 내가 이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해서 제가 한 번 더 죄송함을 구하고 무릅쓰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거짓 증언을 저한테 한 거고 저는 거짓 기사를 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작가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 웃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들은 우리들은 또 한 번 바보가 된 거네요? 라고 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요. 되게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축제 현장에. 다른 축제 현장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플리마켓이라는 게 이제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제가 뭐 최근에 있었던 행사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쪽 진행하신 분이 한 말이 품절단체 이후였기 때문에 저는 더 짠했거든요. 뭐였냐면 플리마켓에 참가하신 분들도 화장 파란지 한 번도 이렇게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취급이라면 취급이죠 이게 취급이라면 취급이에요. 취급 뭐야 거짓 취급이지. 이거는 저희를 갖다가 이제 상인 취급도 이렇게는 안 해요. 상인도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상인도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거를 무시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만일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 자리 접고 가도 그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 운영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 모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진짜 박차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말려가면서 저희 작가들이 다 그 자리를 3일을 지켰어요. 저조차도 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 오히려 위에서 야 접고 가자 여기서 뭐해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가자.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다독거리는 작가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빠지면 위에 분들을 하신 분들은 뭐가 되냐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 난처해지는 거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 거냐. 제주도 행사를 돌면서 계속 보고 만나고 부딪힐 사람 되는데 저런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하고는 계속 만날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그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선은 자리는 지켜주자. 그 의리로 지켜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래도 기본은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다 전해질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얘기를 듣고 그 공간에 CCTV 없냐고 물어봤어요. CCTV가 있으면 그 상황에 서 있는 장면이라던가 하다못해 말 한 거는 안 들리겠지만 모션은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통화를 했고 같이 있던 지인분은 뒤로 빠져있고 그러다가 뭘 움직이면서 간 거는 뒤에 사람이 서 있어서 본 거는 제가 있었던 장면 다 말한 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에 했던 게 맞고 네, 지나가면서 보니 이거 누가 이랬어? 담당자 누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 확인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 흉내를 내려가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화를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었고 바로 코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은. 저 앞에 있었던 거를 지나가면서 그 자리 몇 분 동안 있으면서 전화하고 이랬던 거를 그 증거가 없음으로 약간 뭐 그게 약간 그렇죠 좀. 아까 죄송해하신 걸로 그 답을 드리면 뭐 멘트사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플리마켓 식구들도 우리의 식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근한 온도 차이에 제가 그날은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냥 저희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들러리 아니면 행사의 구성원으로 본인들을 보여주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저분들 알아서 와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분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서 뭐 3일 내내 돈을 한 푼도 안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적게는 3만원 안 버시는 분은 안 버시지만 많게는 많이 벌어봐야 30만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인데 이거를 너네는 여기 와서 판매를 하니 뭐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거 너네가 판매하기 위한 모든 거는 너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솔직히 안타까워요. 뭐 누군가가 뭐 머리핀 완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핀 2천원 3천원이거든요. 그분들이 준비해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10개입니다 2천원짜리 완판하면 2만원이에요 근데 그냥 그분은 그게 그 2만원이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 팔았다 하면. 근데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와 저 사람 돈 100만원 벌었나? 이런 느낌으로 이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이 버시는 분들 벌어봐야 진짜 2, 30만원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자기 물건 선보여주고 싶고 그 행사장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마음을 정말 뭐 상인처럼 생각해서 이렇게는 어떤 행사에서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제장에서 각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축제는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인데 이런 축제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 저는 공무원이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솔직히 일명 미꾸라지 한 마리로 지금 이분들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많이 울분을 참고 계시는데 저도 목이 메네요 지금.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작가 여러분의
어쨌든 속상한 일 되게 많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뭐 계속 축제에 참여해서 축제는 빛내주실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실 거죠? 맞아. 그럼요. 그리고 혹시 또 이것도 많이 행사에 참여하시니까 뭐 도정에 바라는 뭐 아니면 시에 바라는 이런 거에 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저희는 즐겁게 즐기고 있고 여기를 참가하면서 저희는 그 참가비를 기부를 하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정에 참가비를 벌어서 기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저희의 마음은 이번 일처럼 그 이렇게 하신 공무원 같은 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저희 필마켓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분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본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프리마켓 작가분들이 되게 보면은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를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 그분들이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서 열심히 제주도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용기 있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실까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이 어려운 걸음을 해줬다는 건 이 언론이 앞으로 정론 집필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또 제가 요거를 시작으로 계속 판남문화재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어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다소 시간은 걸리나 끝까지 취재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도해서 진실 여부를 반드시 꼭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넣는다면 저희는 한쪽의 얘기만 듣지는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무원 되신 분께서는 해당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인터뷰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인터넷 언론을 폄하하시는데 안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 유튜브로 나오니까 방송 나오죠. 주변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달해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제발. 아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